많은 사건이 이제 있는데 이 굽타 사건은 이 사건도 참 교훈이 좀 많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사실 재판을 받는다는 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거의 뭐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론도 안 받았어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1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113번째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금융인들로서는 혹은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서는 그 저승사자 같은 분이겠네요, 그죠? 우리 김정수 대표님, 이 책에서 언급된 뭐 여러 사건들 가운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라자트 굽타 사건입니까? 이 굽타 사건은 이 사건도 참 교훈이 좀 많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친구는 뭐 또 다른 쪽 친구인데, 네. 그 이 굽타가 인도계인데요. 워낙 이제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인생은 그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로 큽니다. 4남매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IIT라고 우리로 하면 네. 이제 카이스트입니다. 인도 과학기술공과대학이죠. 예. 거기에 아마 15등으로 들어가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이제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이제 전액 MBA. 예,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을. 그래서 이제 워낙 똑똑하고 이제 뛰어나서 그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유명한 컨설팅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장을 9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라고 얘기를 그렇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리천장을 깼던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거의 미국 기업계 전설입니다. 이 사람이 뭐 자선 활동이나 뭐 어떤 그런 파괴주의적인 활동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해서 그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고문도 했고 빌 게이츠 재단의 고문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뭐 기업들의 다 사회이사를 지냈던 뭐 기업계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내부자 거래에 이제 걸린 거죠. 그 사람이 퇴직할 적에 퇴직금이 한 1000억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맥켄지에서? 예, 퇴직할 때 100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KKR 뭐 사모펀드 네. 유명한 그 헨리 크레비스 창업자 네. 중에 하나죠. 콜버그. 예, 콜버그. 거의 KKR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니셜로 그렇죠. 지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헨리 크레비스라든가 예. 또 이제 블랙스톤의 창업자인 이제 스테판 슈왈츠만 네.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어휴. 그다음에 뭐 예, 그다음에 시티은행의 CEO인 이제 샌디 웨일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골드만삭스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네. 이 사람 평생 이제 메인스트리트 살았죠. 그냥 어떤 산업계에서 그러다 월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재산이 1000억인데 이 사람들 재산은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 조단이거든요. 조단이지. 워낙 똑똑하고 야망도 크고 자기의 기반이 인도와 미국 양쪽에 있는데 네. 야, 그래서 나도 사모펀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자트 굽타가요? 예, 굽타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그 라자 라트남 헤지펀드인 갤리언 펀드에 얘가 또 얘한테 접촉을 합니다. 이 굽타가 그 많은 기업에 이제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 맥킨지 쪽에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제 얻어내려고 이제 굽타한테 접근을 하고 또 굽타는 굽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사모펀드를 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야망을 이제 갖게 돼서 둘이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갤리언 펀드의 일을 많이 도와주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얻은 내부 정보를 이제 이 라자 라트람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라자 라트람이 이제 도청을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FBI한테 거기에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라자트 굽타가 기소가 되고 이제 감옥에 가는 이제 사건인데요. 정말 뭐 그 많은 사건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어요? 네, 많죠. 이 사람이 네. 이제 혐의가 많은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만삭스 사건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고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적에 네. 이제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워런 버핏이 안 사줬으면 그렇죠. 거의 나간다.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 금융위기가 극복이 될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시를 하면서 워런 버핏한테 이제 코너스톤 투자자로 네.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굽타의 운명적인 사건이 돼버려요.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조건을 오케이 했고, 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특별 이사회를 열어서 워렌 버핏과의 어떤 그 합의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이제 이사회를 엽니다. 뉴욕에서 네. 여는데 굽타가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었어요. 이사회.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돼가지고 다른 쪽에서 전화로 컨퍼런스 콜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이사회. 그래서 이제 이게 극비죠. 이게 터지면 공시가 되면 이제 골드만삭스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거죠. 워런 버핏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예, 워런 버핏이 들어오니까. 5조를 갖고 들어오니까 네. 골드만삭스한테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끝난 이사회가 끝난 게 3시 54분 5분 됩니다. 네. 근데 미국 뉴욕 증권 시장이 4시에 끝나거든요. 이제 이사회 의결이 됐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면 공시하려고. 대략 몇 년도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 그렇죠. 2008년도.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죠. 워렌 버핏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폭등이니까 폭등이죠.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아주 중요한 정보죠. 네. 이제 이 라자트 굽타는 이제 사회 이사로 네. 그 이사회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 끝났어요. 한 55분 정도. 네. 장 끝날 때까지 5분도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16초 후에 라자라트한테 전화를 합니다. 16초 후에 그 전화로 하고 둘이 통화는 한 50초밖에 안 했어요. 너무 순진하다. 친한 친구다. 장 너무 순진한 거지. 그죠? 장 끝날 때까지 4분도 안 남았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라자 라트남이 트레이더를 불러가지고 무조건 골드만삭스를 사라. 시장가로 사버려라. 예, 4분 안에 한 200억인가요? 200억? 예, 그렇죠. 삽니다. 그게 이제 사건의 전체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주가, 그다음에 이제 공시를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주가 오르자 라자 라트남이 다 골드만 주식을 다 팔았죠. 그래서 먹은 게? 그게 한 몇십억 되죠. 수십억 먹었죠. 수십억 먹었죠. 그중에 일부는 굽타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그게 이제 사건의 전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난 정보를 준 적이 없다. 굽타가 얘기를 하죠. 그거 녹취 안 당했군요. 참. 녹취가 도청. 됐는데 그건 녹취가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녹취가 됐습니다. 라자 라트남하고 이제 굽타가 대화하는 게 녹취가 된 게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는 혐의를 잡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진 않아서 녹취는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도청 하나 보죠. 도청이죠. 그럴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감청?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라자 라트남을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몇 년을 감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재판 기록을 보면 550명 통화자가. 네. 근데 녹음 건수가 14,000건. 근데 왜 또 안 됐을까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다 하지 않죠. 전화가 워낙 많잖아요. 애들이 전화가 10대씩 돼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다 도청 못 합니다. 하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 통화는 다른 전화기로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통화는 이제 녹취가 안 됩니다. 이제 굽타는 끝까지 그때 내가 주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네. 자, 누가 보더라도 그죠? 시간이. 네, 시간이. 정확한 몇 증거가 초. 몇 초가.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결국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고 자기 끝까지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배심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 징역을 살았죠. 굽타가요? 라자라트. 굽타가 굽타. 라자라트는 11년 살았고. 이미 살았고. 됐고. 굽타는 굽타는 정보를 준 거밖에 없죠. 예, 정보를 줬죠. 근데 이제 이 재판에서 자, 이 사람은 이론도 안 받았어요. 대가성은 없었다. 예, 대가성 없었어요. 다만 그 대가성은 이제 미래에 어떤 베네핏이 올 수는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이제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맥켄지에서 이제 그 동호회에서도 이름이 다 지워집니다. 불명예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재판을 받는다는 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거의 뭐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 레이크 판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굽타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볍게 형벌을 때린다면 앞으로 유사한 행동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엄중한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 우리 시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칠 때 뻔뻔스럽게 어때 골드만삭스의 이사가 회사와 주주들을 배신하고 내부 정보를 라자 라트남한테 줄 수 있느냐? 사기꾼 같은. 예, 이거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유명한 그 모빌러라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계속 이제 그 굽타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선활동이나 박해주의 활동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탄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만하라고. 자산행위를 그만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재미난 그 예를 드냐면 마더 테레사가 강도짓을 하다가 여기 지금 불려왔다면 우리는 그녀가 강도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동안 그녀가 했던 선행과 그녀가 강도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판단과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판결을 하죠. 그래서 그 2년을 때리고요. 네. 엄청난 벌금을 때립니다. 1원도 안 받았는데 엄청난 벌금을 때립니다. 얼마를요? 그 금액이 안 받았는데 벌금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는 돈으로도 너는 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였나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그 벌금이요. 50억 원을 때렸고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70억을 때렸고 이득을 본 게 없는데 네, 이득을 없는데 그다음에 SEC에서 또 추가로 민세 저작금으로 이제 160억을 때렸어요. 굽타한테만요? 아, 굽타한테. 그 변호사 비용 내고 그냥 자기 퇴직금 다 날렸네. 1원을 안, 1원도 안 받았는데 너는 돈 안 받은 게 뭔지 더 나쁘다 더 괘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레이코프 판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해서요. 그 판사가 좀 강경하게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판결을 하면 그 이제 피고인 측은 이제 레이코프 당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레이코프 당했다. 레이코프 당했어. 너무 억울하죠. 이번 사건은 야 이번에 저 골드만삭스의 워렌 버핏이 돈이 많이 들어와 뭐 그렇게 알려줬으면 이제 살 텐데 현실적으로는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 워렌 버핏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골드만삭스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좀 될까? 뭐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거 같니? 네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뭔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자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는 그 회사 정보를 그렇구나 알 수 있잖아요. 즉 내부자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해서 알려주는 목적도 아니었을 텐데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결과가 오나요? 보통 이제 내부자 거래로 문제가 되는 정보는 아까 말씀 임박한 정보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보의 공개가 공시가 임박해 있는 거죠. 임박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 내부에서는 정보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시가 될 예정이고 그게 시장에 임팩트를 미친 정보라면은 그렇게 이제 뭐 우리 이 프로님 말씀 우회적으로 정보를 주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 뭐 검사도 그렇고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죠? 녹취가 되지 않는 한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고인들은 뭐 항변을 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검사 쪽에서는 뭐 그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충분히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같다고 이제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면 이제 죄송 보면 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의 계좌만 봐도 이게 내부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스타일이 있고 여성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프론이 계좌를 딱 보면요. 저희가 쭉 보면 이분의 투자 패턴이 바로 나옵니다. 전 일관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을 투자하면 보통 한 종목에 1억을 다 사는 사람은 없고요. 이걸 10개, 1000만 원 쪼개서 저 이렇게 삽니다. 저희 다 많은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도 다 대충 그 언더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통, 마이너통장 땡겨가지고 한 뭐 7000만 원 들어갔다. 한 종목에. 그걸 좀 이따 공시가 터졌다. 그럼 일단 의심이 가는 거죠. 일단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증거는 없죠. 이제 그러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심증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서 탁탁 뜬다는 거죠. 아 탁탁 뜨진 않고요. 그 정도는 안 뜨고 혐의가 있으면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 김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딱 보면 아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 뜹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주가 상승하니까 이제 딱 경고도 나오고 티고 하고 거래량 같은 거. 근데 내부자 거래는 일단 공시가 나면 이 공시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그냥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공시에 10시에 났으면 10시 전에 매수한 사람 한 달 또 두 달 트레이딩 시스템 싹 긁어오는 거죠.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두 달까지만 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걸러 나가는데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아까 말씀 100만 원 이하는 이제 가능하면 뭐 빼고. 네, 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뭔가 주목할 만한 계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원장을 이제 받아서 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거래 패턴, 거래 특성, 그다음 거래 규모, 들어간 시점 이런 걸 보고 그다음 주소, 직업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 이제 감이 오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일단 공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 이제 그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만 그건 일단 그쪽의 이야기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원고 측에서 검찰에서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말이 정말 타당하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유죄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 혹시 이 사람들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황이 딱 나왔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다 나왔어. 근데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내부자 거래를 했는데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분명히 전화 다 하고 이게 다 걸렸어 무조건. 한 여섯 명이 다 걸렸는데 가격이 미동도 안 해요. 이름은 얘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마 처벌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얘네들끼리 다 정보 돌리고 막 했는데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 허위 정보지 이거는. 이 책에서도 왜냐하면 그 정보를 소화하는 시장의 반응 이게 지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 책에서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지난번에 대니엘 치에이지 사건에서 두 회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투자를 합병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워낙 규모도 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결국 이걸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 당시 금융위기의 어떤 여파도 있지만 주가가 빠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손해,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천명의 내부 정보를 줬을 때 내부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연방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도, 기소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손해본 그 당시는 분명히 내부 정보였지만 내부 정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뭐. 자 이제 저는 이제 완벽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안 나온대. 지금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방법 지금 찾아져 있어 자기 이미 저는 손해. 우리 저 대표님께서 미국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이제 쭉 정말 총정리를 한번 하시잖아요. 책을 통해서 하시면서 우리나라 어떤 법리 등과 비교를 해볼 때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건전한 우리 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이런 건 좀 우리도 좀 제안을 좀 풀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뭐 전에 지난번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부자 거래는 그 법으로 딱 어떤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를 벗어나면 내부자가 아니면 일단 처벌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또 1차 정보 수령자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케이스가 지난번에 CNN, CJ E&M 사건이든 이 정보를 계속 넘어갑니다. 2차, 3차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CJ E&M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장 지수 결환회의가 들어와서 뭐 2차, 3차, 4차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은 들어왔지만 그게 과징금이거든요. 과징금이고 그것도 부당이 된 걸 다 뺏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이 테이블이 있어요. 과징금을 계산하는 감경 요소도 있고 해서 그냥 뭐 잘해야 본전도 본전만 뺏기는 거죠. 크게 손해볼 거 없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본전만 하고 뺏기는. 보내 그러면. 네, 본전만 뺏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 내부자 거래 제도가 로펄이 많다, 구멍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이 잘 돼 있어요. 시세 조정을 이제 주가 조작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검찰이 이런 어떤 그 불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함에 있어서 법의 어떤 미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이번에 더 앞서 나간 조항들도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내부자 거래는 뭐 판사가 벌을 주고 싶어도 법에서 2차는 다 빼주고 있는데 좀 뭐 판사가 어떻게 줄 수도 없는 거죠.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 공모로 묶어가서 가지만 뭐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형법 총칙상의 어떤 또 법리가 있어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 내부자 거래가 2차 3차로 넘어가서
이 경각심을 주려면 미국 같이 뭐 시장 지수 그런 애가 있지만 2차 3차도 처벌하는 그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미국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이제 내부자 거래 쪽의 법적 체계나 그렇죠. 그 규정을 미국보다 훨씬 좀 미비하니까 이거를 주가 조작 수준으로 이렇게 좀 완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방송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아마 또 입법이 머지않아 김정우 대표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또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금융 범죄,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뭐 접하게 되셨을 뭐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사를 많이 저희가 좀 참고를 해봤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철저한 감시 속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여전히 후배님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철저한 감시 속에 없어야 우리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좀 믿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증선위에서 1차적인 감독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네, 거기서 철저히 좀 감독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금융법 전략연구소의 김정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